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아르메니아 컴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피오페들룸 아르메니아 컴은 베트남과 중국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난초로서 파피오페들룸은 속명이고 아르메니아 컴은 종명이 원종명이 학명이에요. 이게 중문명으로는 횡왕두란 혹은 금동두란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리우는데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는 첫 번째 에피소드 분갈이 부분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확인 부탁드릴게요. 2015년도에 처음 우리 집에서 꽃이 폈던 거는 파피오페들륨이 꽃이 지고 나면 입장도 무너지고 꽃대만 이렇게 덩그렇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난초들이 꽃이 핀다라는 것은 그쪽의 생장 사이클의 마지막을 의미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화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는데 보시면 뭔가 듬성듬성듬성 나죠? 네. 보통 파피오들은 싹이 바로바로 붙어서 나거든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파피오페들룸은 러너라고 해서 왜 잔디 같은 거 보면 땅바닥을 막 기어가는 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러너라고 그러는데 러너로 번식하는 독특한 네, 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는 굵은 식재로 이렇게 심으니까 화분 밑둥을 이렇게 뻥 뚫어 놓으면 밑에서 빛이 조금 들어오면 화분 아래쪽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박힌 줄 알고 이게 러너가 아래로 막 자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썩어버리죠. 물 주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잘못되면. 그래서 요거를 위로 다시 올려줍니다. 분망에 끼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네, 요 러너가 다치지 않게 살짝살짝 살짝 뺏어요. 네, 그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이 러너고, 러너 끝에 보면 새로운 싹인 진화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요. 다시 화분 이쪽으로 올려줍니다. 네, 이때 주의할 것이 이렇게 새로 분갈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재를 붓고 새로 이렇게 담고 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다치면 안 돼요. 파피오페들룸은 뿌리가 특히나 중요하고 이렇게 영양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잎은 다쳐도 되는데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러너들을 화분 이쪽으로 올려주고 나면 보습을 위해서 수태를 살짝 덮어줍니다. 자생지에서는 낙엽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가 되는데 집에서는 낙엽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태를 위에다가 덮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며 몇달 지나며 러너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러너가 또한 2, 3년 정도 자라면 한 1, 2년 혹은 2, 3년 자라면 이렇게 촉이 완전히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엽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잎을 천엽이라고 하는데 그 천엽 자리에서 꽃봉오리가 나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새싹과 꽃봉오리를 분간하기 어려운데 자세히 보시면 무슨가 뽀송뽀송한 솜털 같은 게 자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해나 그 해에 꽃대가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파피오페들룸은 낙소분이라든가 토분이라든가 플라스틱 화분 어디든 좋은데 이런 러너 번식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넓다 싶은 화분에 제가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네, 이렇게 해서 몇년 만에 꽃대가 자란 것이 어떻게 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많은 기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